안녕하세요, 한띠입니다. 구독자 또 한 분이요, 이메일로 이 식당을 한번 가보래요. 기가 막힌 한식 백반인데 가성비 쩐대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었는데 땀 한 바가지 났어요. 아직 5월이 안 됐는데 저는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오늘 갈 식당이에요. 현진광 백반 전문. 와, 진짜 6,000원이야. 식당 몇 년 하셨어요? 13년. 와, 이 가격이 어마무시한데. 그렇게 서울서도 아플게. 서울서도 촬영하러 왔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오, 잠깐만. 사장님, 여기 혼자 장사하세요? 아니, 아르바이트인데. 그렇죠. 아르바이트 나한테는 뭔지 없다. 그렇죠. 딱 봐도 여기 막 장사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전 지금 늘 그랬듯이 오디오 안 물리려고 어중간한 시간에 왔거든요. 한참 24개 나오는데 6,000원이요? 여기 식당요, 반찬 24개가 나오는데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준대요. 24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 사람을 위해 지금 편찮으신 몸을 입고 식사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 8인치 갓 담근 거 좋아하냐고. 아주 수북하게 달려있어요. 음식 이따가 이렇게 쫙 깔립니다. 한번 보세요. 그만 두때 됐잖아. 여기서만 14년 하셨지. 네. 충장로에서 뭐 8년 정도 경양식집 하셨고 또 6년 정도 또 고깃집? 50년 됐을 때. 아, 식당 하신 지 50년이 됐죠? 그러면 못하는 음식이 없으시겠네요. 권리금 2억 5천 받고 나왔다고요? 몇 년 전에? 몇 년이요? 8년을 안 했으니까 89년도. 89년도에 2억 5천을 2억 5천을 받았다. 큰 돈인데 그 당시에? 우와. 사장님, 여기 식자재 가격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식자재 가격. 시장에서 직접 보신다고요? 여기 농사 지으세요? 농사 못 지으시겠지? 바쁘니까. 재밌는 식당이네. 선생님이 한 분 더 오셨거든요. 본인이 행주로 고추, 아브레기나. 아브레기나 먹어.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감동이다, 감동. 와, 진짜. 광주 와서 놀라운 식당들 참 많이 다녔는데 이 집 갑니다. 콩나물국이에요. 시원해.
제일 아까 볶는 거 보셨죠? 꿀맛 팍 나.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화면에 다 나오질 않아요. 그냥 제육만 따로 파셔도 되겠다. 이렇게 많은 반찬들이 나왔는데요. 점심에 계란말이랑 그 메추리알 조림이 나왔는데 그 두 개가 지금 안 나왔다고 어머니가 되게 아쉬워하세요. 안 주셔도 돼. 제가 콩나물 참 좋아하는데 콩나물 무침도 이만큼이고 콩나물 국화에도 이만큼이더라고요. 계속 또 이런데. 어? 여기도 비 왔어. 일하는 사람들 오늘 일 안 했어. 가만있어. 아니, 오늘 안 했어. 지금도 누가 사진 찍으러 오셔가지고 여기 한번 사진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아이고, 우리 인수 사랑해. 인수 빠이빠이 우리 딸 사랑해. 엄청 살가웁니다. 에? 손주예요? 하나는 손주고 하나는 우리 딸이고. 엄청 살가웁니다. 대전 사람이. 맛있어. 진짜 손색장이 나와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음식 하나하나에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에서도 촬영 얼마나 하겠다 이게. 뼈채로 그냥 씹혀요. 손자님 감사합니다. 좋은 식당 소개시켜주셔서. 와 진짜 고소해. 미나 감동받은 식당 다녀오죠. 와 딴 데 못 가겠다는데 여기 진짜 딴 데 못 가겠다. 매일 올 것 같아. 생각만 아, 진짜 잘 먹었다. 맛있어. 오뎅. 이걸, 아브레기? 그럴까? 계속 주요 아브레기를 그러는데, 이거. 잘 먹었습니다. 얼갈이?
안 짜고 다 맛있어요. 네. 음식 짜면 많이 못 먹잖아. 얼간인지는 내가 좀 짜게 한다고 했어요. 싱거우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짜네. 어, 아니 일부러 조금 짜겠다고. 근데 이거 싱겁지 산삼아니에요. 이 쪽파 진짜 잘 부수셨다. 네. 이거는 이름 뭐예요? 이거는 열무. 열무? 서울 열무. 서울 열무? 응. 박스에 나온 거 2만원짜리. 고객나이 열무 겁나 잘 부수셨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혼자, 손님 혼자 와도 어설프게 음식 안 한대요. 이거 점심 장사 때 다 소진됐는데 저 왔다고 다시 구워주신 거예요. 뒷자리에 또 손님분 한 분 계셨잖아요. 방금 가셨는데 본인 식사하고 다 갖다주고 밥상까지 닦고 가셨어. 이게 광주 아닙니까? 와. 예. 네. 손님들이 뜨거워하고 막 상도 가려고 그래요. 그랬네요. 네, 막 바쁘니까 밥들이가고 바쁠 수밖에 없어. 이게 이 상차림을 제가 다 했어. 그리고 계속 막 뜨시는 거야. 하나씩 뜨면 갖다 놓고 하나씩 뜨면 갖다 놓고 계속 그랬어요. 와, 밥도 제가 갖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식당이 크지가 않아. 쬐깔이야. 진짜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은 20장 어울리 다른 데 못 가! 진짜 여기가 광주 끝판왕이에요. 6,000원. 문화재로 지정해야 됩니다. 무채, 무채 보여드렸냐? 맛있어. 탄수화물을 제가 잘 안 먹잖아요. 그럼 영양소를 이런 단백질로 공급받아야 되거든. 집에 냉장고에 두부는 항상 있어요. 여기서도 불맛이 불맛 상나는데? 중화요리도 할 줄 아시는가 본데? 어머니, 네? 혹시 중화요리도 할 줄 아세요? 나 중화요리 안 해. 아, 중화요리는 못 해? 근데 이게 음식에서 막 불맛이 확 나는데? 아, 원래 경양식을 하면 좀 많이 아, 경양식집을 하셔서. 아, 나 옛날에 주방장도 내 가르쳐줬는데. 주방장을 교육시켰다. 옛날에도. 아니 이거 지금 고추랑 멸치 이거 볶음인데 여기서 불맛이 확 나. 네, 불맛이 다 나. 이게 뭐 불량 치냐 아까 다 했잖아요. 안 해도 불 자체에서 불량이 나온다. 보통 다른 식당 가면 플라스틱 접시 쓰잖아요. 사기예요, 사기. 좋은 뜻인가. 이게 무거운데 기본적으로. 어머니 이 식당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밥 안 먹고 살아도 되겠네요. 밥 안 해 먹고 살아도. 와 진짜 이런 집이 있다니. 원래 6,000원 아니었잖아요. 그럼 원래 얼마였어요? 이게 한 4,000원? 5,000원. 5,000원 했었어요? 7월부터 6,000원 받았어요. 작년 7월부터 6,000원. 그 전까지 5,000원. 그 전에 올걸. 그래도 손님이 올려라 그래서 올린 거 아니에요? 손님이 올리라 그래서 올린 거 한참을 보십니다. 카메라 부분도 어머니랑 대화도 하고. 와 진짜 많이 드시네. 끝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와야 겠다. 하루에 한번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먹어야겠어요. 조기 대가리 마저 먹겠습니다.
계속 쏠 거지. 이거 봐요. 한 사람 왔다가 하면 생각보다 일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밑반찬을 먹다 보니까 제육을 잊고 있었어. MBC에 지금 나왔고 KBS에서도 뭐 촬영 온다고 했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먼저 말했어. 이게 한 번 나왔는데 방송 나. 어머니가 KBS 촬영 거부한다. 그때 나왔다고 했어. 우리 딸이 엄마 하지 그랬어. 우리 MBC에서 다음에 전화가 오게. 24번 전화 왔어, 피디가. 24번 전화 왔다고요? 계속 섭외 전화가 온다. 그럼 정말 저는 오늘 행운이네요. 전화도 없이 그냥 불쑥. 아니 이걸 또 언제 다시 씻으시려고. 무거운데 이거. 아니 사기 이거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예? 에 커피. 커피 먹고 갈게요. 자 이렇게 단촐하게 나왔습니다. 아이, 왜 많이 주셔가지고. 아. 커피 마시게? 네 커피. 아, 또 태워주세요. 커피는 또 직접 태워주세요. 이따서 나갈 때 먹을게요. 그래 나만 먹을게. 아, 예. 어머니 먼저 드시고. 예, 우리 어머니 출연하셨다. 커피 한잔 하셔야 된다고.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주 올게요. 예, 오세요. 예. 저 걸어다녀요. 걸어다녀요. 예, 걸으면 좋지. 운동되고. 어. 나는 그릇으로 오다가 맨날 차로 댕겨버리니까. 한 20분 걸어왔네. 여기 교육 때문에 일요일은 주일은 주일이라고. 주일 날씨. 주일은 주일만 쉬고 그 빨간 날도 영업하죠. 빨간 날 해요. 공휴일도 하죠. 네, 공휴일은 해도 주일만 쉬어요. 아, 주일만 쉬고 아침에 몇 시에 문 여세요? 11시. 11시. 네, 시작해요. 몇 시에 문 닫아요? 저녁에 있으면 늦게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들만 해요. 아, 예. 준비하면 막 저녁에도 오신 분 있어. 오면 우리 맞는데 드리지. 반찬 안 떨어졌으면 드려. 근데 여기는 메뉴가 백발 하나잖아요. 예약 걸면 이런 제육을 술안주로 파시는 거예요. 있고. 근데 내가 제육 볶음은 그냥 뭐로 돈 드리고 시키냐고. 그냥 뭐야. 그 밑반찬 줄이고 술안주로 되는 걸 술안주도 그냥 맞출 수 있지. 에,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목까지 집이래. 알뜰한 사람은 이런 데 찾아와. 아 근데 그런 데보다 반찬이 못한 곳이 어디가 있어? 재료도 제일 좋은 걸로 했어. 맞아요. 아 아까 그 저기 뭐죠? 서울. 뭐 서울 열무였고요. 어 그 아까 제가 경기도 포천도 막 서울에 보여드렸던 그게 서울 열무인데 서울 열무가 질이 제일 좋아요. 아니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 흙내가 안 나. 여기 아 흙내가 안 난대요. 서울에서 내려온 열무가. 그게 지방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식자재 공급해주는 회사랑 계약한 게 아니라 직접 장을 보세요? 직제과. 여기 직제과이네요. 식사를 11시부터 대접하려면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6시부터 준비하세요. 대부분 시간 서서 계시잖아. 그게 한 명 써요? 바쁠 때는 알바 한 명 써요? 두 명 써요? 한 명. 하라고? 내가 다 하지. 야 체력 장난 아니죠? 근데 해야지 그냥. 아까 불 이 막 하는 거 보셨죠? 제가 촬영했는데 와 봐봐. 불이 거의... 한 사람 한 번 시켜야 돼. 한 사람 시치고 한 번 먹고 시치고. 이 후라이팬이 여러 개 있잖아. 후라이팬이 왜냐면은 그놈에다가 해버리면은 떡이 돼가지고 못 써. 아. 이게 한 번 시치고 하고 한 번 시치고 하고 하니까 여기 제육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요, 제가 친구들하고 여기 와, 밑반찬 뭐 김치나 몇 개만 내고 고기만 듬뿍 주세요 해서 한 2만 원치 제육만 볶아달라고 해도 되죠? 그러죠. 예약해서.
예약하면 이제 더 고기 좀 맛있는 걸로 사랑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어봅시다. 아, 이제 거의 다 먹어갑니다. 미나리. 내일은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받아드리고 월산동 현진관에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반돈 6,000원을 내고요. 꼭 한번 나오세요. 안녕 광주분들. 어머니 잘 먹고 갑니다. 예. 커피는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네. 감사해요. 예, 또 올게요. 조만간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